버거 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이달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부정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점주 피해로 이어진다며 자진 상폐하는 건데요. 맘스터치가 비상장사로 전환하면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영속성과 안정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성비 버거로 입지를 다져온 맘스터치. 국내 버거 업계에서 매장 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스스로 상장 폐지를 택했습니다. 외부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장 유지가 쉽지 않은 이유로 경영의 불투명성을 꼽습니다. 맘스터치 자진 상폐 역시 사업 성과와 재무 상황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시 의무와 주주 간섭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합니다. 본사가 가맹점주 지어짜기식 경영을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를 피하기 쉽다는 겁니다.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대산이 정우현 전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과 횡령 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의 상장 폐지 확정으로 프랜차이즈 상장사는 MP대산과 디딤, 교촌 FNB 등 세 곳으로 줄게 됩니다. 지난 2020년 교촌 FNB가 증시에 입성한 후 기업 공개에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신규 상장이 쉽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경영의 영속성, 안정성 부족이 꼽힙니다. 상장 심사 요건으로 기업 영속성과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이 평가되는데 식음료 업계는 유행에 민감하고 경쟁이 치열해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에서 탈락했던 치킨 브랜드 BHC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유로 증시 입성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기업 공개 의지를 내비쳤던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 이데아 커피, 투썸플레이스도 경쟁 심화 및 실적 둔화로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교촌 FNB가 업계 최초로 직상장에 성공한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후발 업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장 잔혹사가 언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